네,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 이후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죠. 그만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사전투표도 지방선거 가운데 역대 최고율을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다혜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를 숫자와 키워드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. 4,430만 이번 6.1 지방선거 유권자 수입니다.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39만 5,700여 명 늘었고, 지난 3월 치러진 대선보다는 1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,132명을 뽑는데요. 출마한 후보만 여야 통틀어 7,500명입니다.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. 전국에서 모두 4명의 만 18세, 2004년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최고령은 81세로 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. 최고령과 최연소 나이차만 63세입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는 약 3억 장입니다. 광역단체장과 교육감, 기초의원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지역을 한장 더해 1인당 최대 8장을 받게 되는데요. 전부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3.3배, 한 줄로 이으면 5만 5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국 주도권을 놓고 맞붙었는데요. 조금이라도 더 유권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.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말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계양국은 호구가 아닙니다. 가짜 개양인 윤영선 후보의 그 출퇴근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낫지 않나? 이제 뜨거웠던 경쟁은 끝났고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.